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요.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그 디지털 이문학적인 방법론을 수행했던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한국 최초의 그 신문 연재 만화 멍텅구리 복원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2024년 10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 10월 13일이 멍텅구리가 연재된 뒤 정확히 100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. 그래서 10월 13일에 맞춰서 조선일보에서 서비스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인데요. 먼저 이제 제가 연구를 어떤 쪽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저는 서울대에서 그 한국 현대시를 전공하던 사람인데요. 2003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됐네요. 그때 도시적 사정시 연구라고 하는 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. 도시적 사정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시적 일상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. 제가 이제 이 박사 논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중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, 왼쪽에 보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청계천 사진인데 너무 그 가난하지 하고 너무 못생겼지만 또 아름다운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, 1920년대생 어르신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호떡장수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굉장히 가난한 건 뭐 당연히 보이는데 조금 아프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. 제가 2004년에 카이스트에 오게 되는데요. 그때 이제 처음 그 오자마자 그 마무리 지어서 쓴 책이 이제 황금강 시대라고, 1930년대에 골드러시가 한반도에 휘몰아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이 당시에 금본위제라고 하는 통화제도의 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고, 금을 굉장히 많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품이 아니라 경제를 지탱시키기 위한 어떤 금융업으로서 금광업이 한반도 전역에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금에 미친 그 당대 세태를 묘사하는 안석주라는 사람의 그 만화가 되죠.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 신문 사파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부터 제가 이제 1930년대 전문가처럼 대접을 받게 되고요. 처음 그 TV에 출연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조선일보에 인연을 맺어서 칼럼을 계속 연재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160편 정도를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됐던 게 경성기담이라고 하는, 인문학 영역에서는 최고 베스트셀러, 2006년에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. 이게 이제 제가 조교수 때 했던 일들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살인사건 스캔들 뭐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경성기담을 썼고요. 경성자살클럽에서 당시에 그 낭만적 자살 이야기들을 묶어서 냈었는데,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. 남자들은 악마, 난 한놈은 죽이고 죽는다. 이게 윤심덕이 그 자살하기 전에, 배를 타기 전에 친구들한테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. 고민상담소, 이건 뭐냐면 당시에 그 독자 문답란이 있어요. 제가 수집한 게 한 300건 정도 수집을 했는데, 독자들이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2014년에 했는데, 이 이후로 제가 저술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그 올해 10년 만에 테뉴어도 받고 학부장도 하고 한 10년 만에 방황을 거쳐서 본업인 저술가로 이제 돌아가서 올해 책을 하나 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다섯 편의 그 저술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근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게 되고요. 광복 70주년 기념 때 최불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. 이때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그 광복 70주년 중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꼽았던 이야기가 전시 피난 학교다라고 하는 건데요.
이때 피난민들의 일상이 뭐냐면 부산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합니다. 부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보내는 일을 합니다.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연합으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. 부산에서. 1945년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. 이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단상에 오른 아마기 교장은 전쟁이 끝났고 이제 방공호 파일 같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훈화했고, 그리고 나는 본래 성이 아마기가 아니라 조시니 이제부터 조 교장 선생으로 불러달라고 조회가 끝난 후에는 기이한 의식이 거행되었다라는 식으로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니시아라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이 칠판에다 커다랗게 그 이종환이라고 한자로 판서를 하더니 이종환이라고 발음하고 나서 이것은 나의 이름이니 그리 알라고, 그리고 각자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성을 대라고 했다. 돌아가며 출석 후 순서대로 자기 성명을 밝혔다. 이제 제가 그 학부장으로서 저 스스로도 디지털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 가져온 게 조선일보에다가 그 이 니네들이 그 연재되고 있는 그 신문 만화들이 참 재미, 일제시대에 많은 재미있는 만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게 그 텍스트로 검색이 안 된다. 그래서 이미지로 검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연구비와 고화질 그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시행했습니다.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요 네컷 만화를 요 그 밭전자 모양하고 눈목자 모양 이걸 찾을 수 있는 그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찾았죠. 예. 그래서 그 일제 감정기 때 4만 7천 건 정도의 그 신문 지면이 있는데 그 지면 중에서 1,040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1,040건 중에 743회 정도가 멍텅구리라고 하는 시사 연재 만화였고요. 이게 이제 멍텅구리의 새 주인공입니다. 이게 최멍텅이라고 하는 친구고 10년 동안 연재를 했으니까요. 그리고 신옥매라고 하는 평양 기생이고요. 이 최멍텅은 만석군집 아들인데 그 뒤에 그 이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연재물을 보면 그 앞뒤가 쫙쫙 맞는데 그 금강변에 산다라고 해서 충청도 부잣집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. 윤바람이 있고요. 이게 이제 그 연재 그 1회분 연재가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데 12부로 돼 있고요.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이게 이제 그 부잣집 팔량 최멍텅이가 옥매를 쫓아다니면서 옥매하고 나하고 살림 차리자 이렇게 꼬시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꼬시는 이야기에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총독부의 억압 같은 걸 넌지시 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. 옹배가 이제 귀찮다고 말이죠. 사랑을 받아 주거든요. 너랑 사귀겠다. 그랬더니 옹배하고 바람이하고 몽통이하고 세 명이서 그 12월 한밤중에 만세를 부릅니다. 만세. 왜 만세를 부르냐면 옹배가 사랑을 받아 줬던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요. 이랬더니 이제 그 경찰서장부터 이게 그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. 만세를 부르니까 만세 소리가 났다 이러면서 이제 3일 특별 경계대 이제 출발해라 라고 해서 그 이 서울 시내가 완각 뒤집히는 만세 운동이 다시 재발한 게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. 멍텅구리 영화화 돼서 이게 조선일보에서 스틸컷으로 나와 있는 여쪽하고 원본 필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멍텅이가 세계 일주에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는데 영국 왕 만나서 훈장도 받게 되고 스페인 왕 만나고 태국 왕도 만나고 머덴 제프라고 해서 그 멍텅구리의 원형이 됐던 그 미국의 장기 연재 신문 만화의 주인공도 등장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아문센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북극까지 갔다 오면 결혼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북극을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이 50이 넘은 상태였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10월이 되면 별도로 이제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고기에다가 요 멍텅구리란을 만들어서 743편 다 일제히 공개를 하게 되고요.
그리고 단행본도 11월 달 정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